인사이드 아웃 지구젤리 먹어봤어? 기억 구슬이네. 너 영화 봤구나. 까치리를 막기 위해 기쁨이가 슬픔이를 저통 안으로 밀잖아. 응, 나중에 당황이가 도와주지. 어떻게 여는 거야? 종이 부분을 뜯고 돌리면 열려. 난 조금만 뜯고 세 개 돌리니 열리더라. 우선 손잡이를 분리하는 느낌이네. 얼마 주고 샀어? GS에서 5,800원 줬는데 하나 남은 거 겨우 샀어. 이제 하나씩 빼내볼게. 귀엽네. 모두 6가지 감정 캐릭터로 되어 있어. 각각의 감정들마다 맛이 다양한데 딸기맛, 복숭아맛, 청포도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. 캐릭별로 구분이 잘 안 되나 봐. 응, 모두 다 비슷해서 캐릭별로 구분 짓기가 좀 힘들더라. 그럼 먼저 버럭이 아니 기쁨이를 뜯어볼게. 처음이라 잘 안 되는데 손가락으로 짚고 힘을 줘서 위아래로 조금씩 벌려주면 톡하고 하얀 젤리가 나와. 진짜 하얀 지구 모양이다. 두 번째로 슬픔이를 뜯어볼게. 두 번째는 뜯기 좀 더 수월하네. 똑같이 하얀 젤리야. 우와, 말랑말랑하네. 응, 누르기만 해도 재미있네. 안을 갈라보니 우와, 빨간 잼이 들어있어. 칼로리는? 35칼로리. 맛은? 입안에서 상큼한 과일잼이 터지는 마시멜로 맛. 저의 2250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세요.